연구학회하고 또 이정명 의원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발제를 하는 거가 저에게는 뭐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그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좀 우리가 급변하게 만들었던 판문점 선언하고 6.12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것은 한 9꼭지 정도입니다. 9꼭지 정도 되는데 먼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됐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이 합의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지금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이크를 바꿔주세요. 문재인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3페이지인데요. 보면 지난해 11월 21일 날 통일부 홈페이지를 보니까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이렇게 사람 이름을 쓴 것도 좀 특이했고요. 그런데 이 정책의 세 가지가 중요한 과제가 방향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첫 번째 방향이 평화 최우선 추구, 두 번째가 상호 존중의 정신, 세 번째가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정책의 세 가지 이 방향인데 평화가 모든 가치를 전부 다 최우선한다라고 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제를 번영하고 상호 존중의 정신이 지금 저는 굉장히 그 북한 문제 또는 통일 문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면 북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걸 명칭을 붙이기를 그냥 삼노정책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한반도 문재인 한반도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한 원칙과 전략과 원칙에 대한 3대 원칙, 4대 전략, 5대 원칙에 대한 것은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지금 문재인 정의 이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북한을 굉장히 신뢰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북한이 갑자기 왜 이렇게 지난해에는 그렇게 많이 미사일도 쏘고 그 이전까지 또 핵실험도 하고 이러던 북한이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를 바꿨는가. 그래서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단어보다는 매우 급격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표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표변했는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데 첫 번째는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핵폐기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금년 신년사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년사가 핵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 또는 핵이 있는 상태에서의 대화와 협력인데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지금 핵 있는 상태라는 것은 빼버리고 민족 공조 또는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건데 이 사실을 지금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당중앙위원회에서도 발표한 거 4월 21일 날 당중앙위원회에서도 결정한 거를 보면 핵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할 때 굉장히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분명히 북한은 핵폐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핵군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이야기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외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의 영향 때문에 이제 북한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만 김정은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한국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특히 세 번째 유화적 견지 북한의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던 우리 대통령의 또는 한국 정부의 암묵적 지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협조라고 표현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퀘션 마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북한의 흑기사 역할을 한 것 같다. 네 번째는 미국의 밀리터리 옵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대내적인 요인, 대외적인 요인, 대남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북한이 표변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건가 안 할 건가가 저희들의 우리의 관심인 것 같아요. 비핵화와 관련돼서는 디뉴클리제이션이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를 남북한이 다 쓰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와 북한과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비핵화의 개념은 다르다. 한국과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비핵화는 분명히 CVID입니다.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폐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는 비핵지대화를 의미한다. 뉴클리어 프리존을 의미한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수사적 용어이고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6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랍에 김일성이가 86년에 최고인민회의 8기 1차 회의에서 비핵지대화에 대한 개념 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김일성이가 했던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회자되고 있다. 김일성은 비핵지대화의 개념을 가지고 북핵은 자유형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자유형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김일성의 비핵지대화의 개념이 한국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92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해서 한국은 핵무장 전부 다 했고 그러나 북한은 뒷구멍으로 비핵화보다는 핵무장을 해왔다. 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가 집권 한 6년 동안에 보니까 핵실험을 4번 했고요. 미사일 발사를 86차례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이제 김일성, 김정일 시대로 이렇게 보면 핵실험은 두 차례 했는데 김정일 시대에 했고 김일성, 김정일 시대 미사일과 관련된 실험을 몇 번 했냐면 31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핵폭주 또는 핵질주가 얼마나 과속, 과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떤 경우가 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판단은. 특히 재미있는 거가 2016년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 했는데 5차 핵실험 하기 전에 분위기 조성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대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 7월 6일입니다. 다섯 가지의 조건인데 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8페이지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마지막 7, 8페이지에
다섯 번째 하나만 읽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그 기획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8페이지 다섯 번째 보면 한번 그 읽어보겠습니다.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내용이 어떻고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판문점 선언은 굉장히 장문입니다. 3개조 1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조는 남북관계 개선, 뭐 2조 뭐 이렇게 해서 3조에 이제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단어 안에 조항 안에 이제 판문점 선언의 핵폐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판문점 선언을 보면서 칼럼 쓰고 뭐 이러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지금 남북한 간의 비핵화와 관련된 또는 평화 구축, 전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매우 감성적으로 지금 접근해 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될 거가 뭐냐면 이벤트 중심, 감성적 이벤트 중심으로 가서 독재자 김정은의 생각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시작해서 확 바꿔놨다라는 우리의 선의를 선의대로 김정은이가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페이지 밑에 각주를 제가 달아놨는데 한국갤럽이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5월 2일, 5월 3일 날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정은에 대한 생각이 어떻느냐 그랬더니 물경 놀랍게도 65%가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그 남북정상회담 또는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크게 요구했던 것은 애국 세력들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요구했던 내용들이 바로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3조에 들어가 있는데 한 문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4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9페이지에 제가 좀 고딕체로 밑줄도 꺼놨습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둘은 상충된다.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CVID라고 이야기하면 핵 없는 한반도는 김일성이가 이야기했던 한반도 비핵 지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은 충돌되는 내용을 한 문장에 담아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앞으로도 저는 두고두고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 북한은 계속 들고 나온 얘기는 지금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한미군사합동훈련이나 이런 거를 중지하는 것은 우리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 간이 합의한 내용을 지금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판문점 선언에는 분명히 14선언을 준수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선물 바구니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선물 바구니가 포함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NLL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NLL 포기하면 또는 NLL을 지금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새해 평화 수역으로 이렇게 만들면 우리 수도권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간다. 그래서 감성적 평화, 이번에 저는 한반의 그 판문점 선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평화 후 북핵 폐기의 패러다임을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고요. 다음에 싱가포르 합의와 관련된 내용. 저희들 사실은 싱가포르 합의 직전까지, 되기 전까지, 6월 11일까지 최소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CVID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제시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CVID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 보장에 우선하고 북한 이 체제 보장을 유지해 주기 위해 가지고 신뢰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중요한 합의가 다섯 번 있었습니다. 11페이지 제네바 94년에 제네바 합의, 2005년에 9.19 공동선언, 2007년에 2.13 합의, 2007년에 13 합의, 14 공동선언, 2007년 공동선언 직전에 공동선언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2.29 합의 등 다섯 번의 합의 있습니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CVID 이 다섯 차례의 합의의 공통점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첫째 패러그라이프 마지막 쪽에 CVID는 핵폐기를 하는 과정인데 그 다섯 번의 합의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단계별 동치적 행동 원칙입니다. 지금 북한이 원하고 중국이 원하는 원칙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판문점 선언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교환하는 모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결국은 경제와 안보를 교환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평화 이론을, 교역을 통해서 평화 이론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인데 교역을 통한 평화 이론의 핵심은 저는 동일한 가치, 동일한 이념이 있는 상태에서 교역이 확대되어야만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판문점 선언은 얘기보다가는 다른데 지금 초점을 더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경제 개발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판문점 선언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가 바로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이다. 사실은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가 좋죠. 표면상으로는. 그러나 그거와 관련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합의는 저는 신뢰와 안보를 교환한 모델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고요. 싱가포르 합의는 알고 계신 것처럼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비핵화 뭐 그러고 전사자 행불자 유해 발굴해서 송환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저는 신뢰가 구축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판문점 선언하고 14페이지 판문점 선언하고 싱가포르 합의가 가지고 있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보하고 경제를 교환하는 모델이나 또는 신뢰와 안보를 교환하는 모델은 상호 의존성 또는 신뢰 구축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해 가는데 이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저는
동일한 가치 또는 동일한 이념이 아닐 경우에는 이 평화 이론이 거의 작동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에서 지금 두 개의 합의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정명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거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판문점 선언에 가지고 있는 것과 주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내용, 한미동맹이 붕괴되고 그리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려고 그러는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봐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단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5페이지 공동변형, 뭐 체제안정, 경제를 해성시키려고 그러면 결국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북한이 개혁과 개방이 될 수 있는가. 특히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함으로 해서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었던 중국이 대북 제재에 루프홀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이 압박 붕괴가 지금 한 반 정도 풀렸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가지고는 북한의 핵 문제를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로 해짐으로 해서 핵 문제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이 지금 들고 나올 수 있는 카드는 15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랍에 저는 태영호 공사가 아이디어를 준 거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북한은 지금 CVID보다는 SVID 충분한 비핵화를 해서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해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의 자강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강이라는 거가 안보 또는 국방의 그 핵심의 키워드는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강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안보이고 세 번째는 자강과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 균형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지금 외교를 보면 자강 능력도 별로 없고 안보 능력도 와해되고 있는 상태에서 늘 균세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한다 또는 뭐 한미동맹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의 안보나 국방 전략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이 지금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1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70년 동안 우리의 안보 전략은 동맹에 기반한 자강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은 북한이 핵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핵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동맹에만 의존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찰과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국방 안보 패러다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강에 기반한 동맹의 패러다임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자강 능력을 높이는 것은 군사력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신적 자강력을 높이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이상한 공식을 하나 좀 써봤습니다.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종합 국력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뒤에 C는 이제 국토나 인구 같은 이 크리티컬한 변수이고요. 그리고 E는 경제력이고 M은 정치 군사력이고 S와 W이 S는 정치 지도자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W은 국민의 의지입니다.
국민의 의지가 나빠지거나 또는 국가 지도자의 국방 안보에 대한 국가 전략이 낮아지면 이 식을 보시면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D가 S 더하기 더블이 제로가 되면 앞에 아무리 큰 변수가 있더라도 이 값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이 지금 북한보다가 경제력이 한 40배 높으니까 늘 우리는 북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지공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사상해방입니다. 17페이지 우리 회장님이 자꾸 시간이 없다고 저보고 독촉을 하니까 독재정권의 철권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념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지금 뭐 그 이념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주체사상이고 주체사상에 대한 거의 또 백그라운드는 반제반제국 그래서 이 반미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데 북한에서 사실은 주체사상은 거의 신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어떻게 우리가 두드려 부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두드려 부술 수 있는, 깨부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가, 여긴 지금 제가 쓴 글로 생각했는데 쓰진 않았는데 북한의 정보화에 대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제가 지금 여기 쓴 북한을 정상화한다는 과제는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가 종결되고 난 상태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 건가. 북한의 대내 폭압성과 대외 폭력성의 문제는 대내 폭압성은 빈곤의 문제, 그리고 인권 탄압과 관련된 문제이고, 대외 폭력성의 문제는 바로,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북한의 산업화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산업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산업화는 우리 인간에게 결핍 또는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줬다라는 측면에서 산업화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산업화가 중요하다.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 강론의 부분이니까 나중에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민주화와 관련된 문제. 민주화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측면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북한이 국제규범을 지키려고 그러면 결국은 북한의 세계화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제 발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